신석기 국회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가 내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원내 대표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여과 없이 전달한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단체가 지역 대기질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대기 중에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인데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석기 의원은 이틀 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김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펴내 한일 갈등을 부추겼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 총괄공사의 망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항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가감없이 전달한 김석기 의원의 언행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포항시가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뿐만 아니라 2차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올해 초 양성평등 전문요원을 임용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양성평등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관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포항 지역 대기질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더니 공기에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까지 더해져 더 독해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민단체연대가 지난 4월 포항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지점 8곳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하루 동안 철이 3773, 망간 1732, 아연 501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등이 검출돼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오천읍의 측정소 두 곳에서는 빈혈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비소도 검출됐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거짓말은 하지 않구나. 오천 지역은 정말 포스코나 그 철강공단 안에 있다 보니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은 철과 망간의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 같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권과 비교해 망간은 9배, 철은 3.6배나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철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가 되고 이것이 인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속에 그 철분이 이제 과다하게 포함돼 있으면 미세먼지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주로 폐 쪽에 염증 반응이 더 나타나게 되고 주로 협심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검출된 중금속의 평균 농도도 납과 구리는 포항과 광양권이 비슷했지만 크롬과 철, 망간의 농도는 포항이 서너 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는 대기를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더라도 장기간에 노출되거나 체내 축적되면 다양한 각종의 환경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 또 암까지 유발되는 심각한 오염물질이 일상적으로 대기질에 포함돼서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서 포항은 전국과 비교해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악성종양으로 인한 사망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높은 중금속 농도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가 의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들이 대기 중 중금속으로 인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단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오늘 포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미래 탄소 중립의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한전의 독점에서 벗어나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RE100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S건설은 경북도와 포항시와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고 올해 공장 준공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죠. 경북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그대로지만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오늘부터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경북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됐는데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다시 매출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한 15명 예약받은 게 두 팀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다 취소가 됐어요. 경북권만 풀어줬었잖아요. 그럴 때 좀 살아났어요, 정말. 아, 그래도 조금은 장사한다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만 이번 방역 조치에서 4명 이상 모임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 인센티브입니다. 경북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참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직계 또는 동거가족 모임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합니다.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에서 강력하게 해서 짧고 굵게 해서 이 코로나19가 이번 달 말쯤에는 안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방역 조치와 함께 고3 수험생과 고교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서는 3만 1,800여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박사를 맞았으니까 고3 신분으로서 수능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진됐습니다. 휴가철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울릉도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숙박업협회 울릉군 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이후 울릉도 객실 취소가 30%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무코에서 울릉 노선의 여객선 시스포빌이 5개월간의 휴항을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등 입도 연기와 여행 취소로 울릉도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 내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이 흐린 탓에 뜨겁지는 않았지만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꿉꿉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지금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포항과 영덕, 울진에서는 10시를 기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경주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30도, 영덕 31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0.5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특히 주 중반부터는 하늘도 한층 맑아지면서 자외선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236명이며 경북에서는 1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한 명이 지난달 구미에서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때는 외출을 줄이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시민이 소방당국의 드론 수색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어제 오후 6시쯤 경주시 석장동 금장대 인근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드론 수색으로 10여 분 만에 A씨를 찾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소방서 소방드론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이 시작돼 약 1년간 75건의 사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경주시 간포읍 발전협의회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명칭 변경과 정주시설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의 명칭이 문무대왕과학연구소로 지어진 데 대해 간포 문무과학연구소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또 연구단지 구성원들의 정주시설이 간포읍 일대에 조성돼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냉천 고향의 강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선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항시는 최근 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